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국정원장의 박지원, 국가안보실장의 서훈, 통일부 장관의 이인영. 이제 국민 눈치고 뭐고 없이 그냥 김정은한테 갖다 바치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나? 아니, 국정원장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기밀, 국가 정보의 총사령탑에 박지원? 그리고 박지원은 민주당도 아닌데, 민생당인데, 박지원을 국정원장에 앉힐 만큼 긴박한 뭐가 있었나? 누구의 명령인가? 문재인한테 누가 명령한 거예요? 박지원 잘 아시죠? 북한이 가장 신임하는, 야, 미쳤냐, 니네들 진짜? 이렇게 말아먹는 거야? 아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나라가? 그래도 괜찮다는 거야? 아니, 국정원장 임종석이 거론됐을 때 우리가 길길이 뛰고 난리치니까 오다가 내려온 거야? 세컨 카드는 차선은 박지원이다. 첫 번째 카드였는지 모르죠. 그런데 첫 번째 카드인데 문재인이 자기 당이 아니니까, 아유, 박지원은 글쎄 좀 곤란한데요. 저희 당도 아니고, 저희 그럼 이제 우리 식구들이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 그거 좀 봐주십시오. 그럼 저 세컨 카드로, 그럼 림종석 동무하라오. 그랬는데, 림종석 동무하려니까 그냥 난리가 나고, 그냥 우파서부터, 우파뿐이 아니라 그냥 온 국민이 난리가, 대깨문 빼놓고 난리가 나니까, 림종석 동무 안 되겠네. 그럼 지원 동무하라오! 말안 듣간? 모제 까발리 가서! 뭐 이거야 뭐야? 아니, 역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당도 아닌 민생당 2중대 3중대이지만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이에요. 북한에서 가장 신임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왜 국정원장에 써야 되냐고. 자기네 당도 아닌데 뭐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미략이야? 얘기를 해봐요. 약점이야, 미략이야, 뭐야 도대체? 왜 이런 무리수를 둡니까?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국정원장이 어떤 자리인데?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많은데 방송이라, 야,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떠오르는, 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안 하는데요, 방송이라. 왜 갑자기 정몽헌이가 떠오르지? 싹한 게? DJ가 싹 떠오르고, 김병일이가 싹 떠오르고, DJ 비자금이 싹 떠오르고, 박지원이를 시키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있나? 왜 이렇게 주마등처럼 떠오릅니까?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야, 근데 이거를 대놓고 하네. 그리고 통일장관에는 이인영을 전대협 의장 출신에, 북한이 좋아하는 그 전대협. 그런 식으로 통일 정책을 쓴다는 거지. 갖다 이제 대놓고. 6.25 70주년 행사에 그래서 북한 국가를 앞에다가 우리 애국가 앞에 도입부에 넣고 충성맹세를 하고 실행에 옮기는 거네. 자, 국정원장. 날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만하면 만족하시겠죠. 통일부 장관 이인영입니다. 그리고 임종석 버리지 않았네, 또. 예? 임종석 특보로, 외교안보 특보로 발탁하고. 야, 이렇게 빨리 대놓고 공산주의로 가나? 이렇게 빨리? 우리는 그래도 내년쯤 갈래나 그래서 7월부터 공수처 시행되고 이러면은 다 들이잡고 그다음에 개헌 이렇게 작업해서 갈줄 알았는데 개헌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가네. 이거 뭡니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거 시간 끌 때가 아닌데요?
뭔가 밀약이 있고 그 밀약을 안 지키니까 터트리겠다 하니까 그냥 나라를 통째로 상납하고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집회 큰 의미 없는 것 같은데요. 집회 가지고는 미통당은 아니가 저 빠져 개새끼들아. 미통당 빠지고 이거 국민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뭐 집회 이거 유튜브 이걸로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단단한 각오를 다져야 되겠습니다. 머리가 띵해서 일단 마칩니다. 이게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